대망님 오피스텔 갭 투자 300채 저도 해보고 싶은데 3억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3억이 아니라 돈이 하나도 없어도 가능하겠죠. 자, 이갭 투자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갭 투자의 의미 아십니까? 전세가가 매매가와 유사하다 또는 매매가와 거의 따라 붙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전세를 끼고 사면 현찰이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한 채를 구입할 때뭐 5억짜리다. 그런데 전세가 4억 5천이다. 그러면 5천만 내면 이제 5억짜리 집을 한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대출이 잘안 나오고 또는 대출 금리가 뭐좀 비싸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갭 투자는 상당히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5억짜리를 4억 5천 전세를 놨으니까 5천이면 되니까 5억이 있으면 10채를 살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일반적인 갭 투자입니다.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5억이 아니라 5억도 안 되는 3억을 가지고 10채가 아니라 100채도 아니라 300채를 하고 싶답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당 뭐 300만 원 들어가면 되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5억짜리 집을 전세 5억을 낀걸 사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세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 가액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5억짜리 집에 5억 전세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해 가셨죠? 사실 취득세가 들어가긴 하나 오늘 이 교육 또는 질문과 답변이니까 좀 간소화시켜서 그냥 세금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없다고 가정해도 충분히 들을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한 채가 아니라 열 채가 아니라 백 채가 아니라 천 채가 아니라 만 채도 사는 살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신박한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돈이 들어가는 어떠한 일들은 굉장히 위대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더럽기도 합니다. 자, 5억짜리 집에 5억의 전세가 들어갔다. 찾아보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좋아서 산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 잘못 투자해서 수십 채, 수백 채 있는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는 최악의 결과를 얻는 사람도 있다. 최악의 실패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 부동산이 좋아서 산다. 이게 본인이 판단을 잘못했다. 이건 본인 책임이에요. 하지만 그 부동산이 좋아서 산다. 좋아지니까 산다. 싸니까 산다. 한마디로 그걸 좋아서 산다고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부동산 투자가 돼야 됩니다. 저 지금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동산이 나쁜데 산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좋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이 갭 투자를 하는 가장 큰 99%의 이유가 뭐냐면 좋으니까 사는 게 아니고 현찰이 안 들어가니까 사는 겁니다. 현찰이 안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니까 사는 겁니다. 집 하나 사기가 어렵대는데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집을 사?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부동산을 투자합니다. 됐죠? 이 부동산이 좋냐 나쁘냐 미래 가치가 있냐 시세보다 싸냐 이런 건 한참 후에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아, 이 부동산을 사면 내 현찰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사는 거란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눈앞에 뭔가의 큰 매력 같은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10채도 사고 100채도 사죠. 그런데 그 100채에 전세 보증금을 빼달라 그런다. 또는 그 집값이 단 요만큼이라도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한채 사면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떨어질게. 10채 사면 1억 떨어지는 거고요. 100채 사면은 10억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갑자기 부채가 마이너스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오르는 게더 많지 않냐? 라는 생각으로 또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제가 그랬죠, 아까. 돈은 굉장히 위대하면서도 굉장히 더러운 것도 있다. 사람들이 집의 가치를 보지 않고 현찰이 안 들어가는 갭투자 그러니까 멍멍이나 음매나 와갖고 다 갭투자가 좋단다
심지어는 20살짜리까지도 돈안 들어가니까 그걸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더러운 머리를 쓰는 사람이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쓸까요? 더러운 머리를 여러분 써보십시오. 이게 더러운 머리를 쓰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다면 그거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종이 한 장 차이가 있습니다. 5억짜리 전세에 5억짜리 집값이다. 그런데 사실 이 집이 3억밖에 안 해. 오, 좀 이상해요 이제 슬슬.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3억짜리 집이 5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집은 전세가 1억밖에 안 해. 됐어요? 멈추라면 아닙니다. 5억 전세가 들어간 5억짜리 집이래. 공짜로 가져갈 수 있대.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진실은 5억보다 안 되고 집값도 전세값은 5억은커녕 3억보다 안 되는 이런 집이에요. 그런데 매도자 또는 그 관계자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팔 이유가 없죠. 공짜로 사가면 5억에 팔지 뭐. 그래서 이걸 삽니다. 사고 나면 이 사람이 보증금을 빼달라고 합니다. 그럼 돈이 없죠. 그럼 보증금을 빼줄 돈을 마련하려면 새로운 5억짜리 임차인을 생겨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1억이라고요. 팔라고 보니까 이것도 5억이 아니라 3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기를 쳤니 뭐하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중에서나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 사실 5억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채가 아니라 10채, 100채 이렇게 가면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없을 뿐더러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날리고요. 그리고 돈 때문에 영향이 없는 화목한 집안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되면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선택도 하는 겁니다. 됐나요? 방법적으로는 있는데 이게 맞냐? 즉 이 집값을 조사해보니까 5억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도 좋다라고 하면 이 갭투자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 중에. 근데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거를 더럽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것까지 등장했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더 유혹해봐. 5억짜리 전세 집을 5억에 사면 여러분들한테 사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수수료를 줍니다. 대단하죠? 그럼 아까는 그냥 내가 돈이 안 들어간 거였는데 지금은 돈도 생겨. 그러니까 가끔 수십 채를 했느니 수백 채를 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달콤해요. 달콤한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냐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달콤한 건. 그러니까 이 집의 가치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약을 하는 겁니다. 왜 공짜로 살 수 있거나 오히려 나한테 돈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경매를 배우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경매는 여러분들이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감정가도 믿으면 안 되고요. 최저가도 믿으면 안 되고요. 아무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갖고 조사를 하고 그 시세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그 시세에 얼마가 싸게 입찰을 들어가는 게 경매입니다. 따라서 경매를 원칙적으로 배웠다면 이러한 사기 같은 거에 당할 리가 없습니다. 5억이 아니라 50억의 전세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세가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런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갭투자가 사기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이게 지능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그런 사기가 형태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자, 우리도 한번 사기 쳐볼까요? 자, 1,000만 원을 줘? 그러면 이제 어떤 또 제2의 사람이 나오냐면 자기 신용에 흠집이 나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집이 1억이니 1,000만 원이니 관심이 없어요. 단순히 1,000만 원만 받으면 돼, 수수료로. 그래갖고 100채가 아니라 1,000채를 계약합니다. 10채면 1억이고요 100채면 10억이고요 1,000채면 100억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기에 또 사기가 시작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 어차피 나 신용불량 돼갖고 그거 어디다 숨겨놓고 그냥 살 거야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좋은 것도 알고 안 좋은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안 좋은 걸 알려드려도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또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또 이상하게 제 영상이나 제 교육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배우는 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잘 따라하면 되는데
제가 이런 거 당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 이 더러운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 그걸 활용하자 그러면 뭐다 이렇게 잘 가는 사람이 아니라 딴 데로 가는 겁니다. 빵에 가 있든 어디 뭐 길거리에 가 있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의사항으로 원칙대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셨죠?